쇼미더머니 시즌이 끝난 지가 한 6개월 반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쇼미더머니를 아 지겨우시겠지만 되돌아보자면 좀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? 저는 네.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또 이제 아 이게 되게 전투 모드겠거니 하고서 갔다가 네.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오 인류애를 좀 많이 느끼셨구나. 네, 생각보다 와 이렇게 뭐 좋은 네. 되게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하고 길이랑도 오랜만에 만났거든요. 되게 그때 한 5년 만에 만났나? 아. 네, 그랬는데 그냥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걔랑 막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네, 막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너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더 되고. 끈끈해 보였던 것 같아요. 다 시즌이랑 네. 좀 다르게 되게 결속력이 네. 높아 보인 시즌이라고 해야 되나?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이상하게 아, 네. MBTI 다 맞아. 보셨어요? 확인하셨어요? MBTI 거기? 아니요. 그러니까 그쪽은 확인 안 했는데 네, 아마 완전 다... 반대일 거예요. 아,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근데 저랑 원슈랑 이제 뭔가 아... 뭐 좋아하는 취향 저는 제 취향이랑 비슷한 뮤지션을 네.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번에 진짜 처음으로 네. 본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을 원슈타인님 약간 영혼의 단짝 같은 느낌 영단 네. 영단 같은 느낌이신가요? 아니 뭐 꼭 그렇진 않은데 아, 꼭 그렇진 않고 꼭 그렇진 않은데 왜냐면 맛이 좀 갈려요 선 것 같다 선을 아니 그으셨네. 그 먹는 거에서 좀 갈리더라고요 아 먹는 네. 거에서 감히 어 막 아, 얘는 이게 더 좋다 아, 이런 맞아. 얘기를 했어가지고 포카칩 대란 잡고 포카 포카칩을 네. 초카칩과 네. 파카칩으로 네. 음악보다는 먹는 거에 더 예민하거든요 그쵸. 확실히 그게 네. 먹으려고 사는 건데 네. 그렇죠. 미라니님은 어떠세요? 지금 다시 돌아보면 쇼미 아까 저는 네. 약간 릴보이 오빠랑 좀 다르게 저는 네. 되게 치열했던 것 같아요 아 네. 그러니까 오빠는 약간 되게 활동한 날이 네. 많잖아요.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있고 네. 새롭게 뭔가 그 같이 하던 분들도 맞아요. 있고 맞아요. 만나서 분들이 반가운 계시니까. 이런 게 있었는데 그쵸. 저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. 아, 그거 진짜 힘들었겠다.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여자 혼자고 맞아요. 또 담배도 안 펴서 그쵸. 그 담타가 그게 화목의 장이에요. 그러니까요. 그래갖고 그걸 안 피는 거를 꾸역꾸역 따라가가지고 하하 어떻게 저도 저는 미란 씨가 맨 처음에 거기 나와 있길래 담배를 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. 네.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피시고 그냥 저기 계세요. 네.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. 너무 뻘쭘하지 않아요? 그거? 근데 뭐 버텨야 돼요. 아 버티는다. 네, 왜냐면은 어쨌든 같이 계속 해야 되고 네, 그쵸. 같이 뭔가를 꾸려야 되는 맞아요. 사람들이니까 제가 뭐 되지. 안 핀다고 뭔가 그 빼기가 아~ 왜냐면 알고 미리 알고 있었으면 네. 상관이 없는데 아예 처음 봤는데 아~ 이제 뭔가 그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네 어쨌든 그 기회까지 만들어 가면서 좀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. 빡셌겠네요 네. 그거는 왜냐면 또 성별도 다르고 공감대 자체도 조금 다를 수도 있었을 네.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담배도 안 피시는데 니코틴을 그렇게 주기적으로 섭취를 네, 하셔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지금 저 기억에 나는 게 네. 그래서 다 이렇게 막 미연 씨처럼 안 피셔도 이제 나와가지고 바람 쐴 겸 해서 나오는 분이 많았어요. 맞아, 맞아. 근데 원슈는 진짜 꿋꿋하게 안 나오더라고요. 맞아 맞아. 아 진짜 안 나오셨어요. 꿋꿋하게 그냥 맞아. 집에서 안 핀다고. 그냥 아~ 다녀오세요 이러고서 그냥 뭐 먹고 있어요. 그래서 확고하신 분이군요. 네, 대체 쟤는 정말 궁금하다. 진짜. 아 그래서 약간 묘한 매력이 있어서 더 뭔가 네, 저랑도 반대 끌렸던 네, 좀 반대되는 구석도 있고 맞아, 맞아. 닮은 것도 많고 약간 좀 반대되는 경우도 많고 네. 그랬던 느낌이네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. 저도 엄청 치열하게 하긴 했어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요. 진짜 몇 번 포기하려고 그러는 그래. 거를 네. 그러니까 저희 자기 팀 한번 작업해봐서 아시죠? 아시겠죠? 아 진짜 왜요? 왜요? 까다롭던가요? 저희가 이번에 히트를 이제 네. 어떻게 보면은 자기 팀이 더 많으니까 네, 네. 저랑 원슈랑 슬롬은 이제 작업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면 하루 안에 딱 만나가지고 네. 그냥 뭐 이틀 있든 네. 하루 있든 그냥 네. 진짜 24시간 있든 네. 그냥 일단 거기 앉아서 끝을 봐야 돼요. 거기서 그 맞아. 자리에서 네. 그래서 저번에 오셨는데 약간 네. 눈에 다크서클이 엄청 심해지시더라고요. 아 계속 거기서 앉아서. 그러니까 바로 작업을 네.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. 네. 그냥 네. 앉아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네. 얘기를 계속하는데 네. 저녁 한 10시? 거의 낮에 만나가지고 10시, 네. 11시가 됐는데 안 가는 거예요 오빠들이. 집에. 네. 그래서 이제 막 각을 계속 재는데 안 가요. 근데 갈 길까 보고 있는데 이제 네. 가게 된 거예요 오빠들 그랬더니 네.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작업을 오늘 끝내려 했는데 네. 뭐야 그럼 안 끝내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저희는 그러니까 네. 저희가 좀 헛소리를 좀 많이 하고 아~ 하다가 그게 예열이고 빌드업 그러니까 네. 그게 되게 길더라고요 거의 네. 빌드업을 몇 시간 열몇 네. 시간을 하시는구나 네. 그게 네. 그 자기 팀의 특색이었다고. 굴즈 팀은 안 그랬거든요. 굴즈 팀은 각개전투 스타일. 개인주의. 이렇게 지령이 와요. 지령이 오면은 미션 임파서블 알아서 스타일. 알아서 해 와라. 아. 언제까지 줘라. 그랬는데 만약에 그 통과가 안 됐어. 네. 그럼 이제 불려가는 거예요. 아 면담 개인 면담하고. 네. 약간 좀 까다로우신 편이신가요? 네. 저스티스님이
아니면 아, 그, 그룹 이름님이 그 분야마다 까다로움이 좀 달랐어요. 아하. 약간 그룹 이름 오빠들 아무래도 프로듀서다 네네. 보니까 네. 그럼 비트에서 뭔가를 할 때 그 네.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예뻐야 되니까 아. 그런 거를 좀 신경 많이 써줬고 아. 저스티스 오빠는 디스전테 아. 진짜 많이 디렉을 해주셨죠. 되게 약간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좀 많이 주셨었나요? 두 이렇게 분이. 하면 화가 나지 않는다. 아 내가 들었을 때 네. 네. 뭐를 건드려야 된다. 또 이 사람은 뭘 건드려야 된다. 아, 심지어 되게 잘하셨어요. 유일하게 그때가 진짜 디스전이 무슨 한 3일 주고 맞아, 맞아. 와, 준비를 하래요. 너무 포악하다 그거는. 그래서 모두가 네. 모두가 틀렸었는데 미란이 네. 씨만 안 틀렸어요. 아, 그거 진짜 너무 유일하게. 대단한데? 3일 그러니까, 동안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그게 뭐라 해야 되지? 전에 네. 촬영이 뭐였지? BBS였죠? 아 그거 음원 미션이었죠?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이제 막 그 전에 그런 제가 뭔가 그 빈자리를 그 채우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네네네. 제가 뭔가 그 해가 되기 싫은 거예요. 아~ 왜냐면 그 전에 전 것도 뭐 멀시벤 오빠랑 같이 이제 같이 해서 올라왔고 네네. BBS도 그 멤버가 한 명 빠지면서 뭔가 그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 되는 그쵸, 강박이 그쵸, 있었어요. 그쵸. 근데 이제 그 디스전 때만큼은 네. 내가 여기서 캐리를 아~ 이 굴저 팀에 내가 보물이 돼야겠다. 아~ 뭔가 선물을 드려야겠다. 와. 그래서 이를 악물고 막 그때 동네를 돌면서 막 연불처럼 외웠던 것 같아요. 근데 BBS에서도 엄청난 캐리를 아, 하셨었잖아요. 근데 본인이 그때는 느끼기에 그게 그렇게 나갈지는 몰랐던 거예요. 아, 현장에 있는 나는 너무 지금 잠도 2시 막 못 자고 아, 약간 반 맨정신이 거의 아닌 정신, 상태에서 네, 했, 정상이 거구나. 아니었어요. 너무 열악한데요. 환경 자체가 네. 약간 좀 사람이 포악해질 수밖에 없는 네. 환경을 되게 조성하고 네. 있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저는 그날 집에 갈 줄 알고 네. 최선을 일단 다하자. 멋있으면 오빠 올려줘야겠다. 아~ 내가 피해를 줄 순 없으니까. 어~ 그래서 했는데 되게 그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되게 이쁘게 나왔더라고요. 네.